90년 5월에 시작한 PD수첩이 1000회를 맞이했습니다. PD수첩이 출발할 당시 사회에 갓 진출했던 청년들은 24년이 지난 지금 5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PD수첩은 퇴직한 52세 중산층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2009년 KT 명예퇴직자들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지난 4월 8,300여 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둘째, 2003년 5,500여 명, 2009년 6,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순위 11위 대기업인 KT 명예퇴직자들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2009년 명예퇴직, 5년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PD수첩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트럭 한 대가 새벽 바람을 가른다. 이기환 씨는 오늘도 6시 출근이다. 그나마 오늘은 나은 편. 그 예약 손님병은 대중이 없어요. 일찍 나갈 때는 굉장히 일찍 나가요. 새벽 2시, 3시 정도에 나갈 줄을. 마음 편히 잠을 푹 자본 지도 오래. 시간 맞추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항상 긴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주 깨지더라고. 예약 손님의 일정에 따라 항시 대기해야 하는 삶. 기환 씨는 떡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시작되는 하루. 오늘 예약은 떡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약식이다. 간장 한 소끔 붓는데도 일일이 계량을 해야 하는 기환 씨는 떡을 만들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7개월 차. 시행착오도 있었다. 많이 있었죠. 이 밥을 해다 줬는데 완전히 썰어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각국화 분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떡을 만드는 일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력이 필요하다. 50대에 새로 기술을 배워 떡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해보신 일이 없겠네요. 저라고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라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5년 전까지만 해도 기환 씨는 KT 직원이었다. 그리고 2009년 사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생전 안 하던 일을 하려니 다치기도 일쑤였다.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껴가지고 요거 요거 요 사이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너무 넘어섰죠. 좀 틈이 없잖아요. 많이 다쳤지. 하마터면 인대가 끊어질 뻔했다. 기환 씨가 떡집에서 일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4시간. 7개월째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오히려 예전보다 줄었다. 한제 6개월 정도 됐는데 평균적으로 150 정도 가져갔네. 그때는 그래도 상여금 딸이 있어가지고 그 합치면은 집에 평달에 200만 원 갖다 주고 상여금 딸에 300만 원 갖다 주고 내가 쓸 정도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50%. 잠시 짬이 났다. 평상도 있는데 왜 여기서 쉬세요? 등을 기댈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쉬고 있어요. 허리를 좀 지대고 있어야 좀 아픈 게 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이기환 씨의 나이 올해 52세. 가장 풍요로워야 할 50대에 접어들었건만 삶은 더 팍팍해졌다. 퇴직 후 삶이 바뀐 건 그뿐만이 아니다. 애기 왔어? 네. 떡
떡볶이 먹으려고? 왜 웃어? 이기환 씨의 아내 은수 씨는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던 해 초등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엄청 컸죠, 솔직히. 그게 뭐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밥줄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애들은 셋인데 먹고 살아야 되나? 살아보려 시작한 분식집. 하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질 않았다. 자영업은 내가 하루에 일을 해서 돈을 1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만 원도 못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전 이 돈 쓰는 게 무서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500원짜리를 사주고 싶어도 세 번 이상 생각했어요. 대기업에 밀려난 남편이 측은할 때도 있었다. 대기업에서도 분명히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신 나가시오 하면 큰 사람, 큰 집에서, 큰 저기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중산층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아침밥 안 먹고 출근해서 나는 나 나름대로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그만 두시오 하면 얼마나 그 본인이 저는 더 황당할 것 같아요. 지난 5년의 시간은 아내 은수 씨에게도 가혹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게 뭐야? 남편까지 목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걸. 그런 거. 너무 조금 살벌한가? 내가 애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 제 자신이 더 짠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짠해 보이셨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린 아빠요? 나 안 짠한데? 내가 더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린 아빠한테 그런 질문 해봤어요? 언제 와이프가 저기 짠하다는 생각이 드냐고요? 안 했었으면 이따 가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퇴직 직후 이기환 씨는 퇴직금을 투자해 고물상을 열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시작한 첫 창업이었다. 아, 부지런히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모르다 보니까 쓰레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고물이라고 하면 다 갖고 와가지고서는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것도 알고 와야 되겠더라고. 벌이 어떠셨어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평균 40만 원, 5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아. 하지만 3년 반 동안 벌이는커녕 퇴직금 6천만 원이 고스란히 날아갔다. 고물상이 생각만큼 되질 않자 집에도 안 가고 창고에서 먹고 자며 지냈다고 한다. 별 생각 다 들지요. 뭐 죽으려고 하는 생각도 들고 별 생각 다 들지요. 혼자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 세상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뭐 이런 저런 생각 많이 하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던가요? 가족밖에 없죠, 뭐 가족. 가족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죠. 3남매의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방학간 일이 끝난 이 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갔다. 주문이 많아 온 가족이 모여 김밥을 싼다. 하지만 막내는 가족끼리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고 했다. 계곡 같은. 아, 계곡 같은데. 5살부터 6살까지 많이 가봤는데. 한 9살 되면서 좀 여행 못 가요. 아버지로서 그런 아들의 바람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간 현실은 좀처럼 그럴 여유를 주지 않았다. 중산층이라는 자체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아이들 데리고 그냥 자주는 아니라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밖에 뭐 여행도 좀 다닐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삼겹살이라도 거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번 떨어진 삶의 질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멀어졌죠. 아직은 멀어졌죠. 아, 더 멀어졌다? 네. 더 멀어졌죠. 중산층으로 가기는 더 멀어졌다고 해야죠. 저는요,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몸이 뭐야, 200%가 부서져도 50%밖에는 안, 50%는 좀 그렇고 뭐야, 한 7, 80%밖에는 이게 진짜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쓰고 안 입고 하는데도. 갑작스런 명예퇴직은 5년 만에 이기환 씨 가족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 성큼성큼 걸어오는 중년의 남성. 그가 퀵서비스 사무실로 들어오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출근 도장 찍기. 이 명패의 순서는 그날그날 벌이의 액수를 결정한다. 오늘은 송호정 씨의 순서가 2등.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전화가 걸려와서 어디에서 마포 간다 그러면 이제 일찍 나오신 분이 먼저 그걸 가서 실어다가 그쪽으로 주는 거죠. 배달. 그럼 일찍 나오는 순서대로 일을 받아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2009년 KT에서 명예퇴직한 송호종 씨는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용달 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의 부지런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여기서도 뭐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오다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 회사 다닐 때도 남보다 더 좀 하나라도 더 하자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입니다. 대기한 지 한 시간, 드디어 주문이 들어왔다. 네. 예예. 예예. 예. 50kg라는데. 잘 봐야 돼. 예, 알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고객의 물건을 배달하는 일. 무거운 짐도 이골이 난 배달일 3년. 송호종 씨의 올해 나이는 60. 배달 중에도 주문이 들어온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저 필름 가지고 왔는데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구로삼동이요? 송 씨는 배달할 때 걷는 법이 없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배달하려면 마음이 급하다. 나이 예순에 그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 생계 때문이다. 평균 수입을 잡으면 한 일주일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그러면 200 정도 되겠죠, 이제 총 수입이. 퇴직 당시 연봉은 6천만 원이 넘었고 명예퇴직을 하며 퇴직금도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은 지금 온데간데 없다. 애들이 크고 또 학비야 뭐야 이제 또 결혼도 시키고 이래야 되니까 벌어놓은 돈 다 그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그래도 최대한 기본 그 바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느 50대 아버지들처럼 자녀들 교육비와 결혼 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다. 갑작스런 명예퇴직은 노후 계획을 마련할 시간은 허락하지 않았다. 마음의 상처도 여전히 깊다. 내가 그만둬야 된다는 게 나름대로는 그래도 회사를 위해서 많이 했다 싶은데 그냥 중간에 그렇게 딱 오다를 받으니까는 어쩔 때는 진짜 야 그냥 KT 다닐 때처럼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기보다는 꿀꺽 삼키는 수준이다.
다 먹어. 그만 먹어. 여기 빨리 드세요. 식사 빨리 또 가야, 가야 돼. 천대 늪시옥 다녀오겠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표본이었을 사람들.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올 4월 KT에서 밝힌 대규모 구조조정의 이유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존을 담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KT의 생존을 위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6천여 명의 사람들. 그중 피디수첩이 만난 분들은 중산층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두 명의 KT 퇴직자들은 회사를 나온 뒤 모두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KT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 퇴직 후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40%에 달합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퇴직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몰린 결과 자영업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9년, 당시 52세의 나이로 KT에서 명예퇴직한 이용무 씨.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는 전기 선로 작업에 투입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임금은 KT 다닐 때와 비교하면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 그런 이 씨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다시 자영업을 하는 것이다. 땅은 어디까지예요? 땅이? 선생님 땅은? 5년 전 이 씨는 퇴직금으로 당구장을 개업했고 나머지 돈으로 이 땅을 샀다. 당구장도 좀 운영해서 그 돈 좀 벌어서 해지도 짓고 이렇게 살려고 했었지. 그리고 뜻대로 안 돼갖고. 당구장 운영은 신통치 않았다. 결국 돈만 날리고 이제 이 땅만 남았다. 회사 나오시니까 뭐가 이렇게 힘드시던 거예요? 일단 일이 없으니까 힘들죠. 일이.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 업체이나 통신이 없어요. 일이. 그렇게. 조그만 거는 전기 쪽에서 하고. 큰 거 입찰 봐서 되는 건데. 통신은 입찰을 봐서 된다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더라고요. 실제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보시니까 좀 불안한가요? 많이 불안하죠. 어떤 게 이렇게 불안하세요? 언제든 저는 거기서 내쫓길 처지가 되는 거지, 언제든. 일 없으면 저는 거기서 소용없는 사람이니까. 현재 이 씨가 가장 걱정하는 건 노후. 임금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 차라리 이 땅을 팔아서라도 다시 자영업을 해볼까 고민이 되는 것이다. 요즘도 고민하세요, 가끔씩? 꿈에도 나타나죠. 어떤 꿈? 꿈에서도. 예? 꿈에서도 이거 뭐 팔아서 뭐 잘못되는 꿈도 꾸고 식은땀 나죠. 계속 비정규직으로 있자니 노후가 불안하고 자영업을 하자니 또 실패할까 봐 두렵다. 50대의 창업 실패 결과는 대개 파산이다. 내수경기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동대문 시장. 예전 같으면 새벽까지 손님들로 북적이던 먹자골목. 하지만 요즘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점점 안 돼요. 좋아져야 할 텐데 좋아진데 좋아지는 건 없어요. 안 돼요. 시장이 이게 경기가 좋으면 이 시장부터 이런 데부터 빨리 알잖아요. 근데 여기는 피부로 빨리 느끼는데 못 느껴요. 점점 안 되니까. 의류 도매상들도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겨울 쪽에서는 45%. 심각한 사람은 45%고요. 지금 저기한 사람은 30%. 동대문 토박이 상인들도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 하지만 이 불황에 장사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현재 어떤 그 퇴직자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 중에도 앉아서
뭐 다른 쪽에 가지 못하고 보통은 한 적은 뭐 한 5, 6천 정도 가지고 와서 요즘 이제 창업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들의 자영업 러쉬는 멈추지 않고 있다. 해마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50대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가들의 폐업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경기도의 한 중고 주방기구 업체. 폐업한 가게 주인들이 처분에 넘긴 집기들이 가득하다. 이 뚝배기 집은 다 식당들이겠죠? 그렇죠. 포장마차, 뚝배기, 뭐 포장마차, 뭐 해장국집, 뭐 순대국집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죠. 이제. 도시락 딱지도 안 뜯었죠. 한번 사용도 못해보고 이곳에 온 그릇들. 지난 3년간 이 업체에서 철거를 도운 가게만 천여 곳이 넘는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폐업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50대들의 창업 문의는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50대가 많죠. 장사하려고 생각하는데 많죠. 예, 이제 다 정년퇴직들도 많이 하고 지금 애들이 아직은 가르쳐야 될 시기니까 50대가 많아. 많아요. 퇴직해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거의 자영업을 이제 하지. 내가 보면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다리군입니다. 탕자 하나요? 아, 예, 조금 좀 배달이 밀려가지고요. 김철호 씨도 5년 전 KT에서 나와 중국집을 열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주일 중 가장 바쁜 일요일.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오늘. 주문이 밀려 취소까지 되는 상황. 하지만 오늘 배달원은 한 명이다.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항상 바쁘세요? 원래 주말에는 이 시간대가 좀 한국 피크 시간이죠. 그래도 주문 이렇게 밀리면 사장님 주문은 안 나가세요? 제가 원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뭐 사고가 좀 나가지고 내가 이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호 씨는 직접 배달도 다녔다. 그러다 지난 겨울 큰 사고를 당했다. 차가 본네트 오른쪽에서 계속 밀고 나는 저 기둥까지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본네트하고 저 기둥하고 머리가 다 껴가지고 아이고 막 머리에서 막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수가 흐르는 건지 머리가 깨져가지고 뇌수가 흐르는 건지 피가 흐르는 건지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야, 이게 사람이 죽는 게 이래다가 죽나 보다. 그 와이프도 뭐 저 병원에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죠. 아, 울고 붙잡고 울고 그랬죠. 사실 김 씨의 중국집 개업이 계획적인 창업은 아니었다. 퇴직금 받아놓은 걸로 15만 분 그 수익 없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좀 초조하게 생각하는 와중에 누가 중국집이 괜찮다고 해서 정말 덥석 물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 주말에 하루 쉴 엄두도 못 내는 팍팍한 생활이 이어졌다. 나만 쉬어봐요. 그 사람이 내 단골이었는데 다른 데다 시켜 먹었다가 그 집 단골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불안함 때문에 쉬질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호 씨가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게 이것도 나름대로 경쟁이에요, 경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중국집이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돈 벌죠. 근데 제가 이거 시작하고 나서 4년 동안 이 주위에 중국집이 세 군데가 더 생겼어요.
한 골목에 중국집만 7개,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다. 중국집만 많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약간 좀 빈집이었다든가 옷가게를 하던 집이라든가 무슨 약간만 비어있으면 다 음식점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명퇴를 하고 이러면서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요식업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씨는 명예퇴직자들이 많아지며 음식점도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 씨는 현재 가게를 내놓은 상태다. 경남 창원의 강남이라 불리는 상남동 상업지구.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장기불황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도 불야성을 이루었던 유흥의 거리. 하지만 최근 이곳 상인들의 소득이 비정규직 소득만도 못하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월 평균 실질 소득 100만 원 미만이 23%, 전체 상인 중 절반이 20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도의원이 상남지구 1,500명의 상인을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과열 경쟁이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응답자들이 왜 장사하는 데 어렵냐 물어보니까 동종업종 경쟁 때문에 그렇다는 게 가장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 10m 거리도 안 되는 한 골목에 자리한 고깃집만 8개. 심지어 한 건물 안에 횟집이 4개나 들어선 곳도 있다. 업종이 겹치고 또 자꾸 많아지다 보니 어느 한 집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상권이 타격을 받는 상황. 그런데도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왜일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38%가 장사하기는 직장인 출신이었던 거죠.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대거 자영업 시장으로 유입이 된 거죠. 실제 PD수첩이 만난 김모 씨는 20년간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이곳에 맥주집을 차렸다고 한다. 끝나고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직을 못 하잖아요. 예, 50이 이제 50 중반에 대체 못하니까 직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애들도 개근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 예, 빨리 뭐 시장이 되겠다. 물어보세요. 어떤 일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신 게 이... 이거죠.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계공업단지가 형성된 창원공단. 구조조정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상남동으로 몰려들고 있는 실정. 97년 IMF 당시 명예퇴직을 하고 일찍 상남동에 자리 잡은 송상용 씨 역시 퇴직자들의 계속되는 유입으로 장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한다. 지금 보면 그 명퇴라든지 정년 퇴직 하시는 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오는 손님은 한계가 있는데 계속 상점 가게들은 생기면 잘 되는 가게가 그 한 개만 잘 되는 거지. 한때 최고의 상업지구였던 상남동은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퇴직자들과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상인들의 전쟁터가 돼가고 있다. 시장은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자면 동반자살하자는 뭐 이런 경우밖에 되겠냐. 노동시장에서 못 먹고 사니까 자꾸 자영업 시장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데 이걸 차단시키려면 노동시장을 개혁을 해서 자영업 시장에 살을 빼야 된다. 그게 이제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노동시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영업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자영업으로 성공한다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창업 1년 이내 18.5%가 폐업하고 3년 이내 46.9%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50대 퇴직자들. 하지만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도 그 앞에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대기업 아울렛 매장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낸 규탄 집회였다. 한때 파주의 명동이라 불릴 만큼 번화했던 금촌동 문화의 거리. 200여 개의 상가가 밀집돼 있는 파주시 주요 상권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 금촌동 문화의 거리에선 예전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이 좀 지나다녀야 이제 손님들이 구경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손님들도 없고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어려워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 노후 준비 전혀 못하고 있죠. 지금은 상권이 워낙 안 좋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줄다 보니까 사실 한 달 버티기도 사실 매달 버티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가게를 비우고 떠나는 상인들도 늘어나는 상황. 1층 상가만 줄잡아 계산을 해도 한 300개 정도 지금 추산이 되는데 지금 공실이 거기 한 10% 정도. 10% 그전에는 뭐 1%도 없었습니다. 점포를 그만하겠다고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점포를 양도를 의뢰한 사람은 그보다 한 두세 곱절 되고요. 금촌동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11년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리고 같은 해 말 롯데 아울렛까지 개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한다. 롯데 아울렛은 주로 명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신세계와 달리 중저가 브랜드까지 대거 입점. 금촌동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한다. 주말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두 아울렛으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최근 더 큰 위기가 닥쳤다. 롯데 측과 파주시가 롯데 아울렛 옆에 30만 2천 제곱미터의 문화 쇼핑 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MOU를 맺은 것. 지금 보시는 것도 큰데 저거보다 8배, 9배 크기로 들어오면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보다도 작은 규모의 골목 상권이거든요. 근데 더 크게 들어오면 아예 그 상권이 무너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무섭고요. 진공 청소기처럼 모든 걸 진짜 그 지역에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대 청소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진짜 두렵습니다. 지금 파주시와 롯데 측은 언론을 통해 MOU 체결의 명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롯데 측 역시 이 세 가지가 설립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 3년간 두 대형 아울렛의 위력을 실감했던 금촌동 상인들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그 두 군데가 생기면서 이 지역의 상권들의 직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직장 일자리 창출이냐. 인건비는 올라가고 사람들을 뽑아가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직원들을 구할 수가 없게 됐고요. 두 아울렛이 들어서고 지난 3년간 금촌동 문화의 거리를 활보하던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형 아울렛 입점 이후 금촌동 상인들의 매출은 폭락했다고 한다. 파주의 두 대형 아울렛의 여파는 인근 고양시에까지 미쳤다. 2011년부터 자생적으로 200여 개의 아울렛 매장이 모여 패션 단지를 이룬 허기동 상권. 고양시의 패션 1번지 손님이 북적였던 번화가는 인적이 드문 상권으로 변했다. 이렇게 가게 이렇게 막 닫고 가는 사람들의 그런 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근간에 생긴 일들입니다. 이거 뭐 한 1, 2년 만에 이게 막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고 하는.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패션단지뿐 아니라 인근 골목 상권들까지 차례차례 무너지고 있다. 아울렛이다 보다 이렇게 뛰어들지만 않았으면은 이 중소상인들이 참 충분하게 행복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워낙 크게 저렇게 뭐 상품을 갖다가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상권 무너지는 게. 좀 더 포괄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제도나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목적이 없다 보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들만 임시 처방하는 형태의 제도가 계속 만들어져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그때그때 이제 그 막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니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인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한 주택가 골목. 대형 유통업체가 편법으로 골목 상권을 잠식하는 사례는 또 있다. 이 골목엔 5개의 중소마트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 7월 새로운 마트 하나가 동네 한가운데에 들어섰다. 그러자 기존에 있던 5개 중소마트의 입지는 급속도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가게들을 찾아갔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고 한다. 매출이 얼마나 좀 줄었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50에서 70%까지. 때 같으면 거의 한 100만 원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세일을 해요. 손님을 끌어올려고. 그러니까 밀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새로 생긴 마트의 내부. 규모만 따진다면 인근 중소마트들과 비슷한 수준. 인근 중소마트와 이 마트의 차이점은 바로 간판. 이마트 로고가 마트의 이름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내부 인테리어도 이마트와 같고 영수증에도 이마트 에브리데이라고 찍혀나온다. 이것은 최근 개인 사업자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만을 공급받는 새로운 유통 형태로 상품 공급점 또는 변종 SSM이라 부른다. 변종 SSM의 등장에 가장 기가 막힌 사람은 바로 앞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진금순 씨.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여러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다 어디로 가? 이 사람들이 뭐를 먹고 살고. 상품 공급점은 별다른 규제 없이 골목 상권 어디든 출점이 가능하다. 마가블로그 구청까지 다 가고 다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편법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뭐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나 출점에 제한을 받지만 이 상품 공급점의 경우 이렇게 진금순 씨의 마트 바로 앞에 입점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마트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쉬지도 않고 아침 8시 반서부터 11시까지 문열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없앨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마트 간판이라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뭐 저게도 이마트 간판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상품 공급점이 급증해 전국적으로 총 666개가 생겼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로 살아가는 중산층. 함께 잘 사는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 2009년 KT에서 퇴직한 후 귀농해 전남 영암에 살고 있는 김선찬 씨를 만났다. PD 수첩을 만난 2009년 KT 퇴직자 중 유일하게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사람이다. 아니 부모 자도 아직 별로 안 나왔어요 시중에. 왜냐하면 김천은 여기보다 상당히 윗지방이잖아. 상주 그쪽은 이쪽도 자도가 이제 경제성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니까. 물론 이곳에 자리를 잡기까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 이제 이런 꽃들이 커서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이제 빨리 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고. 김선찬 씨는 석류 재배에서 큰 실패를 했었다고 한다. 석류 이제 초기 투자는 한 7-8천 정도 7-8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제 그 7년 동안 미래를 못 버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재배하면서 들어간 비용에서 한
7년 동안에 한 2억 정도 이 정도 돈이 들어갔죠. 거기서 수입은 500만 원도 못 얻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성류는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김 씨는 과수원 경영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 금년에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해서 이 나무를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 나무는 갈수록 더 고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금년에 좀 나무가 착과가 좀 적게 되고 수확량이 적더라도 관리를 잘 해주면은 다시 또 나무가 내년에는 생산량이 늘어나잖아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건 나무만의 책임은 아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경영자의 몫이라는 것. 기업이 어려우면은 그걸 분석을 정확히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당장 어려우니까 인력 절감 이게 가장 문제란 거죠. 그러면 대응할 길이 안 나와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종사원들 속에서 기업이 활력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김선자 씨는 기업이 인력 구조 조정을 너무 쉽게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 50 전후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 역군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어렵게 끌어왔는데 이제는 효용 가치가 좀 떨어졌다 해서 다 버리면은 국가 총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실험 재배하는 자두는 이웃에게 공짜다. 자두를 공동 재배해 브랜드화 시킨다는 큰 꿈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함으로써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품질도 좋고 낮아지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더 높이고 싶으면 더 이렇게 더 묶어주는 거예요. 결국 나무를 정성들여 가꾸는 것처럼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김선찬 씨가 생각하는 건강한 중산층을 만드는 기본이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나고 되면은 국민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복지사업으로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업에서도 그걸 수용해서 그 인적장을 활용해서 기업이 어떻게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09년 이후 지난 5년간 427만 명이 김선찬 씨처럼 명퇴와 해고로 회사를 나갔다. 작년 한 해에는 87만 8천여 명이 떠나야 했다. 2010년 이후 최고치다. 대기업이 성장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01년 이후 30대 그룹 순이익은 약 20배 증가했지만 고용 증가는 약 2배에 그쳤다. 고용 없는 성장인 것이다. 100세 시대는 개인에게 더 많은 역량을, 기업에게는 성장의 과실만큼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가 커지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가 성장했을 때 그 결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에게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그게 골고루 상대적으로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이 단행하는 구조조정을 100%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력 감축이 구조조정 방법의 1순위여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퇴직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10년 사이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적어 보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실제 건강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 개인과 기업, 정부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